모두에게 최고의 선택을 찾아라. 죄수의 딜레마. 죄수의 딜레마란 1950년 미국의 랜드사에서 처음 제기한 이론으로 나중에 수학자인 엘버트 터커가 죄수의 이야기에 적용하여 죄수의 딜레마로 불리기 시작했다. 두 명의 용의자가 살인을 저질러 체포되었다. 경찰은 그들을 격리하여 구속한 후 그들에게 세 가지 선택권을 주었다. 1. 두 사람이 모두 자백하지 않고 묵비권을 행사하면 각각 징역 1년을 받는다. 2. 두 사람 모두 자백하면 각각 징역 8년을 받는다. 3. 두 사람 중 한 사람은 자백하고 한 사람은 자백하지 않으면 자백한 사람은 석방될 것이고 자백하지 않은 공범은 징역 10년을 받는다. 이렇듯 최악의 상황을 막기 위해 공범이 자백하고 자신은 자백하지 않는 것, 두 사람은 자신에게 가장 유리한 선택을 포기하고 둘 다 자백하지 않는 것, 상대적으로 덜 최악인 선택 둘 다 자백하는 것을 하게 된다. 죄수의 딜레마는 이렇듯 인간성의 최대 한계점을 생각해보게 만든다. 이 도박에서 모두에게 유리한 최선책은 바로 서로에게 가장 유리한 선택을 포기하는 것이다. 이 딜레마의 도박에서 모든 사람은 이기적으로 자신의 최대 이익만을 찾게 마련이다. 그러나 다른 사람 역시 자신의 최대 이익만 추구하게 될 것이라는 믿음 때문에 오히려 양쪽 모두 손해를 입게 된다.